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뚠뚠하게 생긴 진주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열대어 매장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금붕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금붕어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담수어로 관상용으로 개량한 붕어입니다. 여기서 붕어는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잡는 그 붕어가 맞습니다. 금붕어는 동아시아가 원산지인데요. 붕어의 돌연변이인 붉은 붕어를 연못에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 금붕어 사육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송나라 시기에 이어서는 품종 개량이 자리를 잡았고, 명나라 시기에는 금붕어를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해서 더 이상 연못에서 살지 못하는 금붕어가 나타났습니다. 17세기 유럽으로 전해지고 18세기 프랑스로, 19세기에는 미국 등으로 세계적으로 퍼져 지금까지 오면서 다양한 품종이 생겨났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특이하게 생긴 금붕어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많은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화근 특릉금붕어, 수포한 따뿌리 금붕어, 코메트, 펜테일, 라이언헤드, 오란다 진주린, 폼폼, 유금, 주문금, 베일테일, 난주, 팬더 특눈이, 나비꼬리, 미티어, 라이어추, 에그피시, 추금, 커드길, 다마, 사바, 도사금붕어, 아즈마니시키 등등이 있습니다. 진주린은 금붕어, 붕어입니다. 그런데 진주린을 보면 몸통이 퉁퉁하고 수영을 잘 못합니다. 금붕어 중에서 척추 기형을 선별해 교배, 부화를 반복해서 만들어낸 척추 기형 물고기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이지 않은 몸통에 장기들이 꽉 차고 눌려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물고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전자 다양성도 부족하지만 불애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화 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애는 상하로 이동할 때 내부 가스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상하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주린은 불애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애병, 면역력 부족, 소화계통의 문제로 많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 주먹만한 크기로 성장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더운 지방에서 개량되었기 때문에 금붕어랑 다르게 24도에서 26도에서 잘 큰다고 합니다. 보통 10cm까지 자란다고 하지만 더 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붕어 특징이 많이 먹고 많이 싸는 편이라 수질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진주린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를 잘해줘야 해요. 열대어가 공격을 하지 않아도 진주 비닐이 빠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피부병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코리도라스 네온테트라와 합사는 가능하지만 구피, 플래티, 난태생 어류에게는 비늘 모양이 먹이처럼 보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대낚시를 가거나 붕어를 잡았는데 잉? 왜 붉은색 붕어가 있지? 라고 한다면 금붕어와 교잡되어 붉은 형태로 나온 친구들입니다. 금붕어를 하천에 버리면 토종 붕어와 교잡되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에게 길러지면서 몸의 색, 체형, 형태가 많이 변했고 원래의 붕어와 엄청난 차이가 생긴 친구들인데요. 한편으로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개량으로 수영을 잘 못하는 개체가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금붕어 친구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1년 넘게 키우기 힘든 생물이라고도 해요. 대형어항에서 오래오래 사라졌으면 합니다. 너무 뚠뚠해서 귀엽긴 하네요. 이름은 뚠뚠이입니다. 뚠뚠이는 체형에 비해 지느러미가 작아요. 몸통이 크다 보니 수영을 잘 못합니다. 퐁퐁이 친구가 생겼네요. 우리 금붕어 친구들은 다 뚠뚠해요. 돌아다니고 싶지만 몸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주린은 내장 기능에 문제가 많은 친구입니다. 식탐이 엄청 많아요.
뚠뚠이가 사료를 먹으려고 하네요. 뚠뚠이가 사료도 잘 먹네요. 잘 클 것 같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